큰애들부터 거무게를 예, 그려 주고 이렇게 쓸어서 톱으로 이렇게 촉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게 촉이에요. 요게 촉 파고 들어가 이렇게 양쪽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양쪽 얘가 이쪽에는 가에는 촉이나 약간 또 달라지기서 요거가 이 부분은 촉이 들어가서 얘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는 또 어구비살이기 때문에 여기 장부가 파질 건데 얘는 좀 나중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얘네들도 이제 자 이제 촉이 전체적으로 촉이 다 나야 되거든요. 지금 얘네들도 다 전체적으로 촉이 나야 되는데 이 이제 큰 애들부터 큰 애들은 양쪽에 무조건 촉이 나야 돼. 이제 일단은 예, 촉이 나야 되니까 얘네들도 얼굴 쪽에서 거무게를 큰 애들부터 거무게를 예, 그려주고 그려주고. 돌려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쓸어가면서 요 아까는 가죽칼로 했지만 아니면 이제 요거 이제 자기가 아난 흠집 쓸어서 톱으로 이렇게 촉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가죽칼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선 뜯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양쪽이 촉이 요게 촉이에요. 요게 촉 파고 들어가 이렇게 양쪽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양쪽 얘가 촉으로 그래서 선이 이제 이게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칼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연필선으로도 할수 있는데 연필선으로 하면 아마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예, 손목에서는 이제 칼끔으로 하는데 이제 단점은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얘가 이제 자꾸 오그라들어서 칼끔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조금 저희가 칼끔 찾기가 좀 어렵네. 얘는 이쪽이고. 그래서 이제 한 과정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즐겁게 이제 이를 생각하고 해야지 얘를 소목은 자기가 해가지고 딱 맞았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오차 없이 딱 맞는다는 게 굉장히 쾌감이 있으니까 예, 마지막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가 잡념은 갖지 말고 예, 그것만 생각하고 몰두하고 하면은 예,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기대 속에 이제 하나하나 이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가죽칼로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톱으로 해도 이제 얘는 바둑장이 이쪽이겠죠? 이렇게 반대로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쪽이겠죠? 얘는 이제 코노꺼, 이제 코노꺼에 코노꺼니까 얘도 그 무게를 미리 그려갖고 똑같이 이게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반복해서 예. 하나만 하면은 계속 반복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얘네도 이제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쓰려면 헷갈리니까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면 설명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레차나면은 예. 헷갈릴 수가 있고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반대겠죠? 이렇게 하면 이쪽 거고. 이제 저거는 한 방향으로 이제 촉이 났는데 예, 여기는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한쪽은 이제 여쪽에는 가에는 촉이 나와지는데 이쪽 가운데는 촉이 아니고 구멍이 뚫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또 달라지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만약에 혼동이 오는데 예,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지. 얘가 지금 세로가 이 부분, 세로가 이 부분이란 말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 여기는 이 부분. 여기는 이쪽 부분이고. 네.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가에는 촉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는 또 촉이 아니라 구멍이 파져야 되기 때문에 아 헷갈리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해줄 거예요. 하나를 이제 해볼 건데요. 네,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 부분은 촉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장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은 다 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촉이 되는구나. 촉 부분부터 이제 다 해놓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얘네에서 촉 부분, 장부 부분이 바뀌니까 여기서 많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촉이 들어가서 얘 만나야 되는 거고 여기는 또 어금니살이기 때문에 여기 장부가 파질 건데 얘는 좀 나중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동을 방지 위해서 여기부터 쳐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런 걸 때는 이제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촉을 자르다든지 이제 아니면은 방향을 바꿔 놔버리니까 방향을 바꿔놔 버리니까 굉장히 좀 혼동스럽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를 머릿속에다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지 않으면은 아, 이 촉이 잘못하면 이 반지적인 촉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반대쪽이 죽으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 쪽에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어금 빗살창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지. 이 숙지를 않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하니까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도면이 없다 보면은 굉장히 예, 혼동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얘는 이쪽 거고 예, 이제 장부 나는 쪽이고 안 나는 쪽이고 이제 약간의 예, 혼동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예,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기 모형을 해놓고 예, 설명해가면서 쓰려니까 자, 요거는 이쪽 거고 이쪽 거고 한 부자씩 내가 지금 놓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한 부자씩 안 놓게 되면 아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한 부자씩 놓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서를 보면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촉은 이렇게 지금 다 낮았는데 우리가 촉이 다 낮았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게 파져야 됐다. 여기가 얘 끌이 파져도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요건 팔자리를 또 다시 해줘야 돼. 그려줘야 돼. 여기를 아 요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거 해서 끝나는 지점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끝나는 지점이 직각자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아 근데 이 45도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얼마냐면은 이게 루트 2니까 여기 우리가 17 했으니까 여기 8.5예요. 8.5라는 거를 숫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8.5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 12의 루트 2가 12 17이었으니까 17의 절반이니까 요 8.5를 거무게 그려서 맞춰줘야 돼. 그려줘야 돼. 여기는 이 여기는 일자 거무게로 8.5로 해서 맞춰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이거 끌자 들어갈 자리 이렇게. 8.5 여기 끌려 파주면 되는 거예요.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상관없는데 얘네들 이제 한번 쳐볼게요. 이 긴 살에 또 여기 맞아진 얘네 작은 애 얘 살이 있어요. 여기 저기 해놨는데 여기 지금 이 작은 애가 있는데 이 작은 애가 여기 맞아지려면은 여기도 여기 반대란 말이죠. 얘는 여기가 파고들어가는 게 얘가 달라진다고. 얘는 초기 또 아까는 이쪽이가 얘가 이렇게 씌어졌는데 이번엔 촉이 빤트던 애가 이렇게 얘가 파고 들어간다 그렇게 이렇게죠? 예. 이쪽 면은 집이 꼬리가 들어가는 거 얘가 다르죠? 이 꼬리가 달라잖아요. 두 갈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쪽에서는 두 갈래가 들어가고 여기는 한 갈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얘네도 또 파줘야 돼. 여기도 8.5를 파줘야 돼. 여기도. 예, 여기 이제 8.5 지금 내가 그려놨는데 이 8.5 여기도 또 파줘야 돼 여기도.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니고 요거까지만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까지 지금 요 맞추는 게 굉장히 그 지금 포인트인데 예, 그 부분까지가 지금 어려우니까 요 현재까지 된 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고 예, 또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예. 가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 아 그러면은 먼저 큰 부재부터 이제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큰 부재부터 이렇게. 아, 큰 부재부터. 큰 부재부터 한번 맞춰. 지금 이제 가조립으로 한번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큰 아자부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큰 아자부터, 큰 아자부터 맞췄거든요. 큰 아자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 그다음에는 이제 작은 애, 귀 들어가는 애부터 이제 4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애부터 해보면 돼요. 작은 애부터 이해가 되는 애부터 조립을 해보면 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다음에는 반대로. 이 가의 부분은 촉이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촉이 안 나와 있잖아요. 끌팔 부분이라서 지금 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아, 이거는 몇 가지 왔잖아요. 몇 가지. 그죠? 몇 가지. 몇 가지 왔죠? 예, 몇 가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 질, 여기 이, 기사창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게 얘를 파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이 구멍 파는 거, 또 구멍 파는 거, 얘를 장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요 면에서는 핵심 포인트예요.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돼. 그 부분이, 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끌파는 거, 요 부분과 요 끌파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얘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설명 아까 드렸더니 요 가에는 장부가 지금 쭉 이렇게 장부가 나와 있고 여기 장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를 바꿔서 반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지금 아 바꿔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걸.